와, 많이 컸다. 많이 컸지? 안녕하세요, 소파울입니다.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다가오는데 밖에는 많이 추운데 저희 이 비가림, 일중 비가림 하우스에는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를 보시면 쑥갓, 상추, 와, 소복하니 났어. 그저 끄트머리는 양상추. 이게 2월 달인데 하우스 안에는 좀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양상추가 크고 있어요. 1월 23일 날 씨를 싹을 틔워서 한 이틀이 지나니까 상추 씨가 금방 발화가 돼요. 한 이틀 만에. 그리고 상추 씨 발화시키면서 쑥갓하고 양상추도 발화를 시켰는데 이제 세 가지 다 싹이 난 애를 이렇게 온상을 만들어서 뿌리고 그 위에 상토로 갖다가 이렇게 덮어줬어요. 그러고 났더니 한 20일이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자란 거예요. 이제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은 이제 뜯어먹을 정도로 푸적푸적 자라요. 비닐 하우스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또 비닐을 씌웠지만은 추워서 이렇게 이제 열선.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열이 나게끔 이렇게 이제 온도를 맞춰놓고 키워놨더니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상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발화를 시켜가지고 싹을 이거 심었다 그랬잖아. 네. 근데 왜 그냥 바로 심으면 편하잖아요. 왜 그렇게 해요? 씨를 뿌리고 이렇게 이제 상토 같은 걸 바로 덮여놓으면은 수분 관리, 온도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아서 발화가 잘안 돼요. 싹이 튼 상태에서 뿌리면은 뿌리가 더 빨리 활착을 해서 살 확률, 자랄 확률이 더 많아요. 그래요? 그냥 여름에 봄에도 상추 씨를 그냥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발화가 안 되는 애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발화를 시켜서 땅에다 뿌려놓으면은 이제 자라는 온도 한 15도만 돼도 얘가 잘 자라니까 발화되는 온도보다는 조금 낮아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이미 발화가 됐으니까 이제 뿌리 뻗어서 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겨울에도 상추를 이렇게 겨울에 비싸잖아, 야채가. 비싸지. 그렇게 해서 심어가지고 먹으면 되겠네. 이제 문제는 자랄 수 있는 이제 온도를 맞춰주는 게 어렵지요. 그래서 지금도 평소 같은 이제 여름철이면은 상추가 더 무척 잘 자랐을 거예요. 밤의 온도나 낮의 온도나 비슷하니까, 따뜻하니까. 근데 하우스여도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얘가 성장이 더뎌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쩍 많이 따뜻해져서 쑥 자랐는데 2월 초 내는 추웠을 때는 자라는 게 되게 더뎠어요. 그런데도 지금 많이 자랐어.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솎아서 이제 이렇게 무쳐 먹을 수 있을 정도로. 솎아줘야 될것 같아. 근데 저기는 왜 이렇게 자란 거야? 왜 이렇게 뿌렸어? 요런 키친타올에다가 씨를 뿌리고 발화를 시켰어요. 그랬더니 이 키친타올에 씨가 뿌리가 박아갖고 내가 뛸때안또 뿌리가 다 잘리더라고. 그래서 떨어지는 애들만 뿌리고 나머지는 몽창 던져놨더니 아, 여기가 이게 다발로 자라네. 그러니까 빨리 요거는 이제 자라면 열하니까 뜯어 이렇게 그래. 얘 지금 쏙 이게 까먹어야 될 무쳐. 것 같아. 얘는 그냥 다 뽑아도 되겠다. 어차피 이쪽에 지금 많으니까. 이게 아좀더 커야지. 지금은 먹자금도 없어. 오, 옛날 야, 때 먹을 풀도 맛이. 자란다, 야. 걔 엄청 많이 빨리 자랐네. 이 독한 놈, 한삼농쿨. 그러니까 진짜. 이런 애가 여기 너가지고 자라네. 밭에 풀은 잘 자라.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랄까? 는 양상추. 양상추도 자라고.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작년에 이거 이렇게 싹 틔워서 진짜 잘 먹었잖아. 또 틔워서 벌써 이렇게 컸네. 파프리카입니다. 빨강색 파프리카, 노랑색 파프리카. 이거 우리가 작년에 키운 거를 다시 또 씨받은 거 아니죠? 얘도 마트에서 사 먹고 씨를 말려뒀다가 얘도 싹을 틔워서 심었죠, 우리 하나하나. 근데 지금 이거 할 때야? 지났어? 고추 심을 때랑 똑같아. 고추 심을 때처럼
싹을 틔우고 고추 심을 때 이렇게 이식한 것처럼 아 여기다 하나하나 포트에다 넣었지. 그래서 고추 심을 때 밭에다가 똑같이 심으면 돼. 밖에 날씨는 아직 영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하우스 안에는 아직 되게 따뜻해요. 한 20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우스가 조그만하게도 있으면은 씨앗을 발화시켜서 이렇게 각종 채소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4월달, 5월달에 씨를 뿌려서 먹으려면 너무 이제 그때까지 계속 사 먹어야 되니까 시골에서는 사 먹기가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씨를 발화시켜서 보험만 잘 해주면은 일찍 조기 수확해갖고 먹을 수 있습니다. 작년에 아마 이렇게 이제 채소 같은 거를 심고 심었으면은 그런 채소가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. 씨앗이. 그 씨앗을 지금 이렇게 발화시켜서 심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남들이 안 먹을 때 내가 키워 먹는 채소. 어우, 정말 좋아요. 2월에 상추를 키우고 있는 소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